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편의점 점장이 된 점장 지창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종로 신상점 편의점 알바생 김희정입니다. 들어오세요. 제가 원래 편의점 본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거기 그만두고 가족들이랑 같이 자리게 됐어요. 저는 안 해본 알바가 없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종로구 신성동 편의점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점장님과 함께 좋은 편의점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 청결, 그 다음에 인사.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손님들 오시면 같이 소통하고 친해지다 보니까 단골 손님들도 많아지는 것 같고 손님들이 좀 편안하게 오셔서 쉬었다 가실 수 있게 노력하는 편입니다. 저희 종로 신성점은요, 굉장히 따뜻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저희 편의점은 항상 24시간 네, 저희 따뜻한 저희 동네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냥 심심할 때나 배고플 때나 언제나 찾아와도 정말 따뜻한 공간이다 라는 게 장점이 아닐까. 네. 저희 알바의 장점, 일단 싸움을 잘합니다. 불량한 사람들이나 이 편의점에 뭔가 이렇게 도둑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었을 때 다 해결을 해줘요. 점장님이요? 엄청 착하고 잘생겼어요. 좋은 마음씨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정직이 최선이다 라고 항상 얘기하시는데요. 그게 단점도 되는 것 같아요. 오지랖이 조금 넓다? 속을 모르겠어요. 불량한 것 같기도 하고 뭐 때로는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항상 의심하게 되는 네, 그게 단점인 것 같아요. 네, 종로 신성점 편의점 항상 24시간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종로 신성동 편의점은 항상 밝게 빛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오셔서 밝게 웃고 많이 힐링하시길 바랄게요. 웃음이 넘치는 편의점입니다.